다음으로 repeat 반복하는 동작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peat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컨트롤을 클릭한 다음에 몇번 반복해라 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10번 반복해라 하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repeat 10 있죠? 10번 너무 많으니까 3번 정도로 하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3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죠? 내가 뭐두 번만 반복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두 번을 반복합니다. 이게 리핏 동작입니다. 컨트롤이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다음에 뭔가 말을 좀 시켜볼 수도 있죠. 무슨 말이를 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디 있나요? 사운드 S 있을래나요? 그렇죠. 사운드 룩, 룩이 있군요. 자, 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죠? Say hello. 헬로우라고 2초간 얘기를 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 됩니다. 볼까요? 여기 가면은 헬로우라고 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Say hello를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다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한번 보죠. 밑에다 뒀을 때 일어나왔죠.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위에 둔 경우하고 밑에 둔 경우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옮길 때는 위에 걸 잡고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게 되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어느 하나만 움직이려면 이 밑에 걸 떼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위에다 둘 수도 있고 밑에다 둘 수도 있는데,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게 되겠죠. 밑에다 두게 되면 위에 것부터 먼저, 항상 일이 진행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진행돼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두게 되면 먼저 Say hello for 2 seconds 해서 2초 동안 hello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오고, 그런 다음에 repeat, 다음에 2, 이 1, 2, 3, 4할때 2조죠. 2, repeat 두번 반복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자, repeat은 반복한다 이런 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